这种你啊，二龙套，这龙不到那龙套。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34번째는 보리농사 흉년편입니다. 33번째 보내드렸던 홍수편에 이어서 연결된 내용이라 보리농사 흉년편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보리 수확철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리 수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겨울 내내 보리농사로 고생했던 농민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리밭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끝내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예상치도 않았던 시기에 폭우가 계속 쏟아지면서 보리 수확을 못하는 바람에 보리에서 이미 싹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망친 건데요. 물론 지금이라도 수확을 서둘러서 타작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미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여 인건비나 다른 비용은커녕 비료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논에서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히 곡창지대인 허난성, 후베이성, 안회이성 등지에서는 보리 수확을 위해 농기계를 동원해서 밭으로 가는 농민들을 고속도로 등지에서 묵과하게 맡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다거나 예전에 필요 없던 건데요. 그 다음에 벌금을 매기게 되거나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상세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영상과 자료를 편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날씨도 안 도와주고 폭우가 계속 와서 병충해도 생겨서 속상한데 수확철에 갑자기 정부에서는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수확을 막으며 벌금을 때리고 있으니 보리에서 싹은 나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사서 하기에는 인건비는 또뭐 감당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을 뻔히 바라보면서 손해가 쌓이는 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결국은 울 수밖에 없죠. 농민들과 중국 네티즌들은 시진핑 시대가 악몽이라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못 살게 구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냐 이런 거죠. 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차이나진 풍경 35번째는 차이나 유머 편을 한번더 준비합니다. SNS 공유와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